이병렬 선수가 오. 날카로운 빌드 한번 꺼내 들었는데요. 오, 앞마당을 추가적으로 네. 가져가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저그닝 10개 찍었어요. 이미 저그닝이 단도했고 맨투쇼 되게 시절이기 때문에 자, 바로 뺐고 박영우 선수의 대처가 좋다 보니까 바로 벌스를 눌렀거든요. 저그닝 한 기를 빼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네. 저그닝 2개 하지만 네. 지나갑니다. 버스트 확인 했죠? 네.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오! 혼단 척추! 그래서 6시를 좀 깨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혼단 나오는 거 볼 수 있나요? 어! 오지 못했어요! 이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죠? 네. 상상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1도 상상 안 할 겁니다! 혼단 척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날아오릅니다! 40층들이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레벨 탈리스크 이고 혼단 척추를 잡아줄 수 있나요? 잠복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죠? 자 그럼 잠복 됐습니다. 군단수를 못 잡았어요. 네. 자 이걸 빨리 잡아 먹어야 됩니다. 박영우 선수는 군단수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박철기 싸우고 있어요. 히드라 1점차 히드라 방어 준비하고 있는 이병렬이네요. 자 이걸 놓쳤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네, 3시에 있는 병렬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또 6시에 타고 듭니다. 자 이번에 부활자 깨질 수 있습니다. 부활자 1점차 하는데요. 주도권을 이병렬이 갖고 있습니다. 네.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박영우 선수가 아 물론 돌아갔나요? 네. 군단수죠? 자 이병렬 돌아갔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박영우 뚫어야 되는데 자 작전했고 10층이다. 날아가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선수 네. 10층밖에 80층 뮤탈리스코는 정리되어 합공이 되고 이병렬 뮤탈리스코가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병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저음의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렬이에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실패! 이병렬이 경기를 가져가면서 진해버린 씨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